이처럼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는데요. KTX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광주역은 코로나19의 그림자까지 더해지면서 긴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갈수록 유동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아예 발길이 끊기면서 주변 상권은 고사 직전에 몰렸습니다. 박성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낮 시간의 광주역, 사람 구경하기가 힘듭니다. 오고 가는 열차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하루 7편뿐. KTX가 다니며 활기를 띠던 6년 전 광주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던 택시는 대부분 빈차로 자리를 뜹니다. 지금 여기는 무궁화호, 새마을호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손님이 그렇게 안 내려요.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뭐한 20명도 안 내려요. 텅 빈 상가에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만 나붙었습니다. 개업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식당은 벌써 5개월째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건물에 단 하나 남은 식당도 코로나 여파까지 더해져 손님을 보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. 그대로 뭐예요? 손님이 많이 없어요. 발전한다고 하는데 딱히 뭐 발전한 건 아직 없어서. 광주역 일대는 지난 2019년부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토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큰 변화 없이 시간만 흘러 주민들은 실망감이 큽니다. 얘기 있어 봐야 말만 하지 뭐 실제로 표면에 닿는 건 없어요. 닿는 게 없죠. 뭐 전혀 진행된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. 광주시는 올해는 다를 것이라며 자신하고 있습니다.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인 스테이션지가 착공되고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. 사업비 350억 규모의 청년 창업 보육 공간 그 시설이 올해 상반기에 광주역 오른쪽 측면에 지금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. 지난 2015년 KTX가 멈춘 지 6년. 코로나19까지 겹쳐지며 깊어진 광주역 주변의 침체가 언제쯤 깨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